안녕하세요. 한국교회의 질병을 통합의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치유하는 힐링 강좌 굿티비 한방토크 한국교회 속진행의 김미영입니다. 자, 건강한 한국교회를 위해 치유책을 제시해주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명의 최소영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이시죠. 세 분 패널들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유권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에 부적합한 얼굴인데 계속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용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코드화된 자신의 죄악된 감정을 성령님과 함께 생명의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봤었는데요. 자, 자기 내면의 죄를 인지한 후에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셨나요? 네,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사랑에 기인해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내 감정을 치유하고 또 다시 온전케 만든다라는 게 이제 이전까지의 습관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제 몸에 코드화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걸 한 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이 자신감이 생기긴 했습니다. 뭔가 조급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이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조급해지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좀 단단해지려고 좀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네. 끊임없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려고 모두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 감정을 다스리는 차원을 넘어서 성화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성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죠? 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저는 한 두 가지 그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저는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고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정말 기대됩니다. 네.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병이 들었다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성화라니. 정말 그 길이 어떤 건지 정말 모든 이 감각을 총동원해서 한번 집중해야 될 날이라고 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성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지 않고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만 좀 이렇게 이뤄낸 것 같은 사람들한테만 사용이 되는데 저도 왠지 몇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네요. 네, 사실 성화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닌데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령으로 신성한 인격을 완성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박사님, 먼저 이게 진짜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네, 물론 쉽지는 않죠. 네.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성화는 가능하다. 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신앙의 경지이자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성화에 이르는 길. 마치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성지 순례를 떠나는 기분이기도 한데요. 자, 최자연 박사님 모시고 오늘 성화의 길 그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 들으니까요, 제가 굉장히 그 긴장이 돼요. 부담이 되고, 다들 이 성화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을 제가 들으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들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멀게만 느껴졌고, 높게만 생각했고, 또 남의 일로만 이렇게 여겼던 그 성화를 우리가 한번 그 길로 들어갈 텐데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게 바로 성화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화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몇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성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이나 성결 이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성화가 돼야 경건해질 수 있는 거고 성결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성화의 경지가 너무 어렵고 남의 일만이 아니다. 뭐 테레사 수녀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만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성화는 자기 혼자 절대 안 된다. 스스로는 성화는 이룰 수가 없다.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네 가지 원칙을 우리가 알고 성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전한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과정들이 당연하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을까? 또 모든 성도들이 이거를 이뤄내야 되는가라고 어떤 의문들을 갖고 있고 또 이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의심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대부분의 성도의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박사님께서는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 성화가 우리 모두가 이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견해를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성화를 우리 입에 교육에서 그렇게 담지를 못했어요. 자기 내면을 보면서 나는 자신이 없다.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노숙자가 칠성급 호텔의 호텔에서 깨끗한 방에 자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몸을 깨끗이 씻고 이제 침대에 눕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근데 한 사람은 그대로 누워요. 우리는 노숙자 같은 모습이에요. 내면이 더럽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저희 노숙자 같은 저희들이 칠성급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초대가 됐어요. 천국의 초대되었고 천국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아직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점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형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해도 자기의 내면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과 이러한 두려움과 우울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노숙자의 상태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숙자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면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노력 그걸 하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한 자녀가 아닌 것이고 그러한 노력이 바로 성화이기 때문에 성화의 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성화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해야 되는 거군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님과 말씀 안에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돼야 되고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 길이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저희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나오죠. 경건이 경건에 이르기까지가 이게 성화입니다. 여기까지 이 과정이 성화인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경지는 자기 삶의 자기 인생의 주체가 이제는 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한테 모든 걸 내어드리는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덕을 행하게 됩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건 선한 일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웃에. 그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제 경쟁 사회 속에서, 어?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그런 마음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이제는 하나님 믿고 나서는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덕을 쌓는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서 그 지식을 배워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도리나 새로운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지식에 충만하는 그런,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그 지식에 충만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절제가, 절제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절제가 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내가, 그 다음에 인내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인내는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채워서 인도하실 때까지, 이끌어 주실 때까지 저희가 참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밟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은 거의 없어지고, 하나님만 채워지고,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렇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채워지는 삶,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만 채워지는 삶, 그게 바로 성화인 것이죠. 그렇게 됐더니 경건에 이르더라. 그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이렇게 계단으로 보여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고 또 새로운 면도 알게 되네요. 네. 이 나이 되었지만 과연 당신은 늘 성령 충만한가 이렇게 물으면 뭐 기꺼이 대답하기엔 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박사님 생각엔 성령 충만에 이를 수 있을지 한번 뭐 경험도 하시고 말씀 좀 주시죠. 저는 성령의 충만의 조건을 몇 가지 제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우선 자기 육신의 정욕, 자기의 죄, 감정의 죄, 허물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죄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러면 우리 죽는구나, 그 인지해서 꺼내놓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된다.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라 얘기할 수 없다.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 죽는다. 이런 정도의 강한 의지, 경각심. 이거 아니면 죽는다. 그다음 세 번째. 내가 이거 참 고치기 어렵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고쳐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확신, 성령님에 대한 믿음, 이거를 세 번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항상 이와 같은 것을 이론으로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인, 제가 말씀드린 이 절차들을 실제적으로 일상화하고 실천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그런 네 가지가 만약에 여러분들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성령님이 정말 얼마나 많이 여러분 내면에 충만하실지,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조건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소리만 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기의 내면을 우선 죄부터 꺼내놓고 인지하고 성령님께 꼭 치료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와 갈망, 그러면서 노력,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성령 충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박사님 조언을 들으니까 이제 저는 두 가지가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꾸준히 하라. 그 이제 뭐 드리고 한다는 것들이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건지 참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럼 그런 노력, 제대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그런 성령 충만한 경지에 이르는 우리의 좀 롤모델일 만한 분이 계시면 좀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아주 말씀을 참 잘해 주셨고요. 저는 손양호 목사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손양호 목사님은 아시다시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둘을 어떤 그 괴뢰 집단의 처참한 죽음을 당한 장본인이신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기 자녀 아들로 삼고 키워주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통탄한 일인데 오히려 하나님한테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해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아, 그리고 그 감사의 말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감사의 헌금을 드려요. 아, 그분의 월급이 80원이었다는데 감사 헌금으로 1만 원을 냈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가장 경지를 이룬 참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인물이시거든요. 지금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또 손양원 목사님의 예를 들어주셨지만 사실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성화가 사실 한국교회 성도로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계명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성화의 노력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저는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이것도 어려운데 네. 근데 두 마디가 더 있더라고요.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경건에 이르기까지는 네. 자기의 신앙이에요. 근데 형제 우애는 타자하고의 관계,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의 관계. 자기 신앙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남하고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 진짜 더 어려운 것이라는 걸 말씀해서 은근히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마침표를 신앙인으로서 이루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형제 우애 사랑을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경건에 이르기까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화의 단계, 각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화를 이루는 길까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멋진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다른 분들은 강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우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 건데 성화를 위한 성화를 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로운 삶은 누구나 바라는 진정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빛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이 성화의 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저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랑의 개념과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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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